안녕하세요. 바늘 없는 연속 무침 주사기를 개발한 미가교육 대표 이시엘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면서 2004년부터 매년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독일 메디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유럽에서 출품한 바늘 없는 주사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상용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못할 것이 없다는 무모한 자신감이 국내 최초 의료용 무침 주사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고 국산화에 노력하면서 K-뷰티 시장에 걸맞는 제품 발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당사의 특허 등록된 바늘 없는 주사기는 당뇨, 치과용 국소 마취, 호르몬 주사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스프링 압과 머리카락 한 올 사이즈의 작은 구멍이 만나 순간 분사 압력으로 약물이 피부에 직접 투여됩니다. 하지만 주사할 때마다 가압과 약물 충진을 해야 하기에 피부 두피 시술은 어려웠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 끝에 3cc의 약물을 0.1cc씩 30회 연속 주입이 가능한 무침 주사 시스템을 발명하게 되었고 이는 피부 미용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의약품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 가능한 혁신 주사 기술입니다. 0.1cc씩 30회 연속 주입이 가능한 바늘 없는 주사기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바늘이 없는데 약물을 신체에 주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수상품으로 주사를 하면 약물이 피하에서 즉시 퍼지기 때문에 약효가 빨리 나올 수 있어 시술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되고 일정한 압력과 약물이 주입이 되므로 사용이 용이합니다. 피부와 약물이 닿는 부분을 모두 소모품으로 설계 생산하여 감염 위험 또한 차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